네. 어제는 6.25 전쟁 73주년이었는데요.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친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참전 용사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집 근처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8만 원어치의 반찬거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6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A씨.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자 반찬거리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식 재판 대신 직결 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에 경찰에는 A씨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20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후원 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부산보훈청에 알렸습니다. 부산보훈청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라를 위해 참전했던 용사가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곳에 쓸 예산을 늘려야 한다 등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